코스모폴리탄에서 나와서 아리아 쪽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옆쪽에 아리아 보이시고요. 왼쪽으로 플래닛 할리우드가 보이고요. 라스베가스 블루바드죠. MGM 그랜드도 보이고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앞에 WA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과 아리아 사이에 있는 더 샵세 크리스탈스, 명품 샵이 들어서 있는 더 샵세 크리스탈스를 꼭 지나야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와, 프라다를 시작으로 2층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지금 제가 들어온 곳이 2층인데요. 2층부터 하나하나 간단히 질비에 있는 생로랭, 발렌시아가 저쪽에 캐나다 구스가 있고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으로 가시면 루이베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한번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죠. 루이비통. 오전 일찍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부터 지금 가게들이 오픈했기 때문에 루이비통 매장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의 조형물도 한번 감상하시죠. 깨끗하죠? 여기 오면은 아주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왠지 꼭 쇼핑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 펜디. 테카월. 골든 구스. 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티파니 앤 컴퍼니, 고급 명품 시계고요. 더 샵세 크리스탈스, 젠가, 젠그나, 갑자기 입에서 잘못 튀어나왔네요. 갑자기 제가 방향을 바꿔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알마니를 보시고 계시고요. 탐 포드. 저 조조 알마니 뒤쪽에는 돌체 앤 가바나 코너에 위치해 있네요. 셀린.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루이비통 매장. 셀린 페리스. 안에가 깔끔하게 아주 단장이 되어 있네요. 아래층 루이비통 매장이고요.
크리스천 디올. 불가리. 아직 꽃들로 이렇게 이쁘게 단장되어 있는 이것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롤렉스 브루넬로 쿠치넬리 버사체 있구요. 보테가 바네가 바네다. 그리고 샤넬. 여러분들의 와이프나 걸프렌드가 좋아할 만한 브랜드는 다 있지요. 아, 이런 조형물 한번 보십시오. Burberry 있고요. Burberry 옆에 Alexander McQueen. 구찌 그리고 바로 이제 아리아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리아 바로 가기 전에 허미스. 오 여러분 여기 알로매장이 새로 생겼네요. 없었는데 알로가 새로 생겼네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로 생겼으니까. 오, 알로 매장 이렇게 코너에 생겼네요. 와우, 알로 매장이 새로 생겨 들어온 겁니다. 아직 오픈 안 했네요 오늘. 다시 에너지아이저 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점을 찍어드릴 이곳의 최고의 명품점인 허미 인증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와서 갈띠에 갈띠에 샵이 보이고요. 벤크립 앤 알펠스 해리 윈스턴 바로 옆에 허미스도 있습니다. 앞에 아리아로 연결되는 엑시시 나오고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그래도 허미 매장은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이곳입니다. 허미 매장입니다. 이곳도 샵스 크리스탈 허미 매장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간단히 보여드린 The Shops at Crystal이었습니다.